식이섬유만 2주 동안 먹였더니 장내 환경이 완전히 다 원래대로 복구됐다. 대사증후군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렇게 고지혈증, 고혈압, 그다음에 당뇨, 비만 이런 이제 병증들을 모아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기게 되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너무 이제 과식하는 게 큰 문제인데, 음식 과식하거나 과로하거나 이제 과스트레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소화 흡수돼 가지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세포 속에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불을 떼서 이제 에너지를 만든다 말씀을 아까 했는데, 그럼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모든 음식은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기름기를 먹더라도 포도당으로 바꿔줘야만, 포도당이 안에서 불을 때는 장작에 해당되는 거예요. 포도당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세포막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가려면은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세포막에 문을 열어줘야 돼요. 일종의 세포막을 열어주는 포도당을 그 안에 넣는 열쇠나 초인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음식을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너무 과식을, 지금 이런 병증이 고혈압이나 당뇨나 비만이라든가 이런 병이요,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 7, 80년 전, 50년 전에까지만 해도 아주 드물었습니다. 아, 제가 이번에 그 농어촌 지역이에요. 화재가 발생한 지역에 의료봉사를 제가 좀 간 일이 있는데, 우리 단체하고. 농촌 지역, 산간 지역에 있는 분들 이제 진료를 하는데, 아, 그 벽지 산간에 있는 분들도 서너 사람 중에 한 명이 혈압약 아니면 당뇨 약 먹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디스크 척추 협착증 수술하고, 무릎 관절 수술하고, 암 환자도 많고, 심장병으로 스텐트 시술하고, 뇌경색도 많고, 이런 환자를 많이 봤는데, 그 산간 마을에 5, 60년 전에는 이런 병증은 아주 희귀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음식을 너무 과식해요. 아, 옛날 5, 60년 전에는요, 그 명절 때나 또 제사 때나 이럴 때 그 고기 맛을 좀 볼까 했는데, 지금 그 산간 지역에 가도 냉장고 문을 열어놓으면 고기가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날마다 단당류, 밀가루나 고기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많이 먹으니까 장내 환경을 약화시켜가지고 장 누수가 오게 되는데, 그러한 음식을 과식을 하게 되면은 포도당으로 다 바뀌어지게 돼요. 피속에. 포도당은 반드시 이용돼야 되는데 세포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에너지로 쓰려고, 그럼 인슐린이 거기 가서 문을 열어줘야 돼. 그런데 하도 포도당이 많으니까 세포막 안으로 이렇게 포도당을 넣으려고 인슐린이 가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세포가 너무 지쳐갖고 문을 안 열어줘. 아, 그리고 음식을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먹어요. 간식으로. 그래서 포도당이 피 속에, 포도당이 많다는 것은 설탕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혈관 안에. 인슐린이 가가지고 저 문을 열어달라고 자꾸 해도, 아, 그 안에는 세포가 문을 안 열어줘. 이런 것보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포 안에서 인슐린을 안 먹어줘, 이제. 예. 인슐린을 좋아하지를 안 해. 그래서 이제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는 포도당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지방세포로 데리고 갑니다. 복부 세포 쪽으로 포도당을 데리고 가. 그렇게 해서 거기다 쌓아두게 돼. 그래 이제 복부 비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넘치면은 오줌으로 내보내야 돼. 이것보다 당뇨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름기라든가 단당류라든가 화학물질로 오염된 음식을 과식하게 되면 창자 안에 점막을 파괴하고 장 누수가 온다는 말씀 아까 들었죠. 장벽에 손상이 일어나가지고 창자 내에 있는 염증 물질과 대변 속에 있는 독소들이 느슨하게 새 들어간다니까요. 투과성이 높아가지고. 그럼 피속이 오염이 돼갖고 염증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예, 그래갖고 이제 뇌독소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피속에 들어오 있는 불순물이라든가 기름기라든가 그 독성 물질이, 아, 피가 맑아가지고 잘 흘러가야 되는데 잘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잘 흘러가도록 하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끈적끈적한 그 노폐물이 혈관 가장자리로 밀려나야 돼. 가운데로 피가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혈관에 달라붙는 것, 이것보다 고지혈증 그래요. 그럼 혈관에 이런 기름때가 끼어갖고 오래 놔두게 되면 혈관이라는 것이 풍선처럼 말랑말랑하게 이제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탄력성이 떨어져가지고 굳어지게 돼. 이것보다 동맥경화. 그러니까 혈관이 저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혈관 안에 벽에 때가 없는 고지혈증이 없고 피는 깨끗하면은 점액도가 떨어지면 피가 잘 가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혈압을 높이겠습니까? 아까처럼 혈관 안에 기름때가 끼어갖고 고지혈증 있죠. 자, 혈관은 굳어져 갖고 있어. 피는 점액도가 높고 뻑뻑해.
그래서 그 좁은 틈새로 피를 보내야 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은 자기를 살리기 위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높은 압력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를 보내려고 압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고혈압 그래요. 아까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고혈압 이것이 한 가지 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생활 습관이 잘못된 병이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있는, 피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은 그 자체가 병이긴 하지만 사실은 피속에 너무 많은 노폐물이 혈관 벽에 끼고 피는 뻑뻑하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게 되는 원인이 창자기가 물이 새고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세포 안에서 포도당을 안 받아주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가 생기게 되고 비만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환경을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보면은 병이 뭐냐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비만이나 고지혈증도 병은 병인데 그것보다는 뭐가 병입니까? 창자가 파괴돼 있고 피가 오염돼 있어. 창자와 피가 왜 오염돼 있습니까?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창자와 피를 손상시키는 섬유, 식이섬유는 적고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저녁에 휴식을 또 못 취하게 돼. 운동은 안 해. 많이 움직여야 열량이 소모가 되는데 이러한 나의 생활 습관이 잘못됐으니까 그 생활 습관을 고치라는 경고 신호다. 자동차 계기판에 안에 엔진이 고장났다는 경고 신호가 뜨고 타이어가 펑크났다고 경고 신호가 뜨면 그걸 바꿔야 되지 않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란 말이냐? 이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환자다. 이 생각을 버려야 돼. 그것은 병이 아니에요. 내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그래도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쪽으로 내 청사진을 건강한 사람 쪽으로 두 번째 늘 말씀드린 대로 늘 틈만 나면 깊은 심호흡을 해야 돼요. 왜 혈압을 높이냐면요. 세포에다 산소를 보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심호흡을 하고 세 번째 음식이 아주 중요해요. 음식을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이제 맛있는 음식도 조금씩 드시더라도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아침에는 요즘 간헐적 단식이라고 그래갖고 많이 유행하잖아요. 저녁에 야식을 하지 말아야 돼. 저녁밥을 드신 다음에 점심때까지 조금 우리 몸속에 독소를 배설하는 시간으로 삼고 아침은 채소와 과일, 식이섬유,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유 같은 기름 한 숟가락, 물을 많이 먹고 그렇게 해서 장내 미생물들에게 좋은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를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이제 적게 먹으니까 식이섬유만 먹으니까 칼로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 칼로리를 어디서 채우냐면은 피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불을 태워버려요. 밥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피가 노폐물이 사라지니까 저절로 깨끗해지게 돼. 고지혈증도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점심, 저녁 때 식사는 어떻게 해요? 채소와 과일과 통곡식의 식이섬유 위주로 이제 이걸 내가 이제 완전히 생활 습관을 더 적극적으로 바꿔서 약도 적게 쓰고 하겠다. 이런 결정을 한다면 불로 조리하지 않는 채소와 과일과 통곡물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 미생물학과의 천종식 교수가 얼마 전에 우리 환자들에게 식이섬유만 2주 동안 먹였더니요. 장내 환경이 완전히 다 원래대로 복구됐다. 이걸 발표한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2주 정도만 식이섬유 위주의 일상생활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사이에 창자의 환경이 완전히 바꿔지게 되고 그 칼로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피와 조직 속에 있는 노폐물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것보다 자가 포식이다. 내 몸에 있는 쓰레기를 내가 대식세포가 다 잡아먹어버려요. 2016년도에 오스미라는 의학자가 오토파지의 유전자를 발견해갖고 노벨 생리학상도 나왔지 않습니까? 자가 포식.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잡아먹어버리고 창자도 깨끗해지게 돼. 그래서 피가 잘 돌아가게 돼. 그러면은 혈압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그 대사 증후군에 정말 치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활 습관을 담대하게 바꾸고 그 뒤로 자기 삶에서 아침 식사나 식이섬유로만 점심 저녁 때는 항상 먼저 식이섬유를 채소 과일과 통곡식을 이렇게 많이 드시고 일반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절해 보면서 혈압이나 혈당이 오르지 않으면 아 이게 잘 돼가고 있구나 만약에 혈압이나 혈당이 오르고 비만이 오게 되면 아 경고 신호가 또 떴구나 안에 창자와 피가 문제가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고 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예방과 치유 방법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해서 이제 운동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해서 땀도 흘리고 호흡을 해가지고서 이제 노폐물도 몰아내게 되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열량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꼭 운동을 하는데 햇빛도 쬐이고 땅도 밝고 운동을 할 때 너무 애쓰지 말고 정말 즐거운 놀이처럼 이렇게 운동하시고 저녁에 이제 숙면을 취해야 돼요. 주무실 때 공기소통이 잘 되도록 하고 저녁에 깊게 잠을 들고 마음속에서 늘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도록 대사증후군의 치유와 예방에 확실한 효과가 있겠습니다.